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주인분께서 팥을 보내주셔가지고 팥나물을 맛있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팥은 칼슘도 많고 칼륨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C도 굉장히 많대요. 그리고 고혈압이나 골다공증, 붓기 빼는데도 이 팥나물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맛있게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소개할게요. 식용유, 통깨, 들기름하고 소금하고 직간장하고 마늘하고 대파 한 뿌리 있으면 됩니다. 먼저 팥을 잘라주세요. 굉장히 단단해서 잘안 잘리거든요. 이렇게 반으로 먼저 잘라줍니다. 잘린 팥을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. 굉장히 단단해요. 껍질은, 여기 그 껍질은 다 칼로 잘라내야 되거든요. 숟가락으로 안에 살짝 이렇게 도려내 줍니다. 이렇게 긁어내 주세요. 팥 껍질을 잘라내 줍니다. 껍질을 다 벗겨내려니까 굉장히 팥이 너무 여물어 가지고 딱딱해서 이렇게 속을 칼 가지고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팥이 너무 딱딱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려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오려냈습니다. 팥이 너무 여물어가지고 힘들었어요. 팥은 잘안 익기 때문에 얇게 썰어주세요. 대파도 한 뿌리 총총 썰어주세요.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을 예열해주세요.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여기에 팥을 넣어줍니다. 팥은 잘안 익기 때문에 중불에서 볶아줍니다. 직간장 한 스푼 들어갈게요.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조금 익혀주세요. 중간 정도입니다.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거든요. 여기에 팥 썰은 거 넣어주세요. 그리고 들기름 좀 넣어줍니다. 그리고 부족한 간은 소금 간 해줍니다. 통깨 좀 솔솔 뿌려주세요. 자, 부산아줌의 표 팥나물 볶음이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도록 할게요. 자, 부산아지매표 팥나물 볶음이 완성입니다. 팥나물은 우리 몸에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